뒤쪽에 자꾸 이렇게 살이 너무 접혀가지고. 안녕하세요, 뷰티비의 하은입니다. 저는 이제 지방흡입을 한 지 딱 세 달 차가 돼서 오늘 인터뷰를 하려고 카메라 앞에 왔습니다. 아, 지난번에 저희가 뷰티비에서 시험용으로 라이브 방송을 또 저랑 우리 MC 가희님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, 그때가 제가 얼굴 상태가 두 달 차, 그리고 지금이 세 달 차인데,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붓기가 진짜 많이 없었던 편이라서 두 달 차나 세 달 차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그죠? 맞아요. 이제 수술한 부위를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. 너무 부끄럽다. 예쁘다. 끝나고 나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제일 놀랐던 거. 만졌을 때 원래 여기가 진짜 푹신푹신했거든요. 근데 여기 만졌는데 뼈가 느껴지는 거예요. 그래서 뼈가 느껴진 게 제일 신기했어요. 아,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뼈를 만지면서 살았겠구나. 나만 없어서 여기가 푹신푹신한 건 그랬구나. 턱 깨고 꽃받침 할 때도 난 항상 살을 만졌는데 남들은 뼈를 만졌겠구나. 그게 진짜 신기했어요. 수술하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칭찬 하나. 얼굴 더 작아졌다. 그게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희도 그거 엄청 많이 했죠. 그러니까. 그리고 또 제 생각에 놀랐던 게 턱 근육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맞아. 내가 만졌던 뼈도 그렇지만 살이 없어지고 나니까 여러 가지로 아,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깨달은 게 많았는데 이 턱 근육이었어요. 그게 나는 한평생 내가 보톡스를 맞을 일은 없을 줄 알았거든요. 여기가 이렇게 둥글둥글하니까. 근데 이거를 빼고 났더니 여기가 완전히 이렇게 보이는 거야. 그래서 이물질을 씹으면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지금은 보톡스 맞은 거고요. 그 사진 있어요? 아, 그게 사진은 없는데 우리 1편 영상을 보니까 거기에 쟤 완전 여기가 이랬던데. 맞아. 그쵸? 저도 가끔은 제 수술 전 얼굴을 좀 까먹긴 하는데요. 같이 한번 수술 전 영상 보고 오실까요? 극혐 뚱뚱 떨지. 제가 요즘 가끔 이제 갤러리를 정리를 하려고 들어가 보면은 옛날 사진들 있잖아요. 근데 요즘에 다 어플을 쓰잖아. 제가 심지어 보정도 다 해놨을 텐데도 여기가 이렇게 뚱뚱한 거예요. 하은 씨가 되게 말랐잖아요. 마르진 않았고요. 제가 돌멩이 좀 던져주세요. 부모님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? 처음에는 엄마의 시선이니까 너가 뺄 데가 어딨냐, 우리 아가 얼굴에 뺄 데가 살이 어딨냐 너가,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부목 다 떼고 집에 갔더니 빠지긴 빠졌구나. 다르긴 다르네 이러시더라고요. 수술하기 전에 뭐 이중턱 때문에 컴플렉스는 없었어요? 컴퓨터를 할 때나 핸드폰을 볼 때 자꾸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내리게 되잖아요. 그때마다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. 그래서 괜히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본다든지. 좀 그런 거. 처음에 원장님이 나 진짜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, 아니 물론 너무 사랑하는 원장님인데요,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별로 많지는 않네 이러셔가지고, 어머 나 이거 그러면 얼굴 살이 아니었나 봐, 나만의 착각이었나 봐 이랬는데 60cc가 나왔다고. 원장님 되게 너털 웃음 지으시면서 허허허 많이 남았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왔지. 아, 근데 되게 성격만큼 일 처리가 호쾌하게 잘 됐어. 맞아요. 이게 근데 부었나? 나도 부었나 했는데 한 달 동안은 부어있는 거였어요. 또 한 달이 지나고 나서의 느낌이 또 달랐어요. 수술하고 다음 날 출근했잖아요. 네. 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어요? 아파요. 아픈 게 제가 이게 이렇게 당겨놓으니까 여기 멍이 완전 많이 든 거예요. 저는 사실 그래서 당김이를 잘 안 했어요. 근데 하은씨 되게 아파했어. 계속 여기 아프더라고. 아프지? 네. 일주일이 넘게 계속 여기가 계속 찌릿찌릿하고 이렇게 당기는 느낌이 계속 나고 얼얼했어요 계속. 근데 못 참을 만한 그런 거예요? 아니 그냥 이렇게 건들면 아프다 정도? 짜르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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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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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애랑 싸울 수 있는 정도의 아픔. 저 술은 언제부터 마셨어요? 다음날. 술은 마시면 안 되지. 디바고비 팬들 술을 마시면 안 되죠. 참아야죠. 근데 나 진짜 바보니 없다. 자, 그래서 바이오분들과 뭐죠? 바이오분들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? 캡처해 주실 거죠? 바이오분들? 난 그게 없어서 모르겠네. 외출은 언제부터 하셨어요? 저는 그날 아침에 회사에 이렇게 부목 붙이고 와서 부목 뗀 다음에 출근했어요, 다시. 화장도 그날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친구들 만나서 커피 마시러 가고 수박 받고. 근데 그때 약간 이렇게 주사 바늘 자국 있잖아. 있었어요. 살짝 그 멍 자국이랑. 그럼 주사 자국 같은 거는 어떻게 했죠? 그거 붙였나요? 디오담 3일? 붙이고 그 이후에는 그냥 방치. 빠밤.
근데 그만큼 되게 눈에 잘 안 띄었어요. 자, 이제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는 동안 뭐 꿀팁 얘기하는데 꿀팁. 네, 맞아. 하은 씨가 걱정했던 것 중에 귀여운 이미지가 사라진다면 어떡하나. 양심.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던 거죠. 볼살 관련된 별명이 많았어요. 맞아. 볼에 뭐 사탕 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애정이 담긴 말이잖아. 볼에 사탕 물고 있냐 이러면서. 그래서 그런 좀 귀염귀염한 이미지가 사라지진 않을까 그런 게 조금 내심이 있었는데 아니 그냥 만족해. 그냥 그 이미지는 그대로 남고 군살 정리가 됐다는 느낌 정도인 것 같아요. 자, 수술에 대한 만족도를 어떻게 표현할까요? You know speak L-O-V-E 200% 업데 200% 만족합니다. 좋아요. 최근에 이중턱 지방 흡입에 대해서 많이들 고려를 하고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에게 조언이나 할 말씀 있으신가요? 그냥 고민하지 말고 하세요. 제가 그냥 이렇게 성형을 이제까지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뭐 저처럼 지방흡입이나 아니면 성형 수술을 하실 분들한테 꼭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. 수술하고 나서 한 달 동안은 누구나 다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. 진짜 제가 이제까지 봤던 출연자분들 중에서도 정말 성격이 너무 긍정적이고 막 몇 번 해보신 분들이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진짜 다들 굉장히 우울해하시거든요. 거울을 봤는데 완성된 당신의 얼굴이 아니에요. 그냥 아, 이 얼굴 내 얼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견뎌줬으면 좋겠어. 그 시간 동안 너무 우울해하는 걸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. 안타까워서 내가 나중에 결국 두 달 세 달 되면은 막 아 너무 만족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한 달 동안은 거울 보지 말고 아 이게 내 얼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견뎠으면 좋겠어요. 흡입하고 잘 빠진 매끈한 턱 가문이에요. 화분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고 가세요. 좋아요.